질문 하나만 말씀드리고 행정 처분하겠습니다. 우리 금지행위에서 쌍방대리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쌍방대리가 있는데 이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이 대리인만 둘 다 왔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그래서 이 대리인들끼리 계약서 쓰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쌍방대리 일까요 아닐까요? 쌍방대리는 아니죠. 이거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대리인을 보낸 게 아니라 아예 누구 A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A 개업공개사한테 매도인이 대리권을 주고 또 매수인도 A 개업공개사에게 대리권을 주고 그래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쓰는 거 이게 쌍방대리죠.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계약서 금액을 높게 쓸 수도 있고 낮게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불체의 피해를 입으니까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이건 안 된다고요. 대리인들이 둘 다 온다면 가능하죠. 근데 현업에서 이제 중개업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일방 대리는 있는데 일방 한 명이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또는 뭐 개업공개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대리인들만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외삼촌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한 명이 저한테 그 대출 다 받아버리고요. 그리고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깡통주택이에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팔아봐야. 큰 평수에 50몇 평인데 안 팔려서 그냥 이민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서류 다 떼줬어요. 그냥 그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사라고. 어차피 그 전세금 빼고 은행 융자만 갚고 그냥 거기 살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만 개업공개사가 안 된다. 대리인 본인이 해야지. 대리인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차라리 경매 넘어가면 낙찰받아라 이렇게 하고 안 된다 하더라고. 제가 대리 문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업공개사 잘못 컨설팅을 한 거죠. 그럼 경매를 낙찰받으면 연체되고 이러면은 그게 남는 게 별로 오히려 손해예요. 그냥 서류 다 넘겨준다, 명의 넘겨준다고 하는데도 은행 융자만 갚으면 어차피 경매를 낙찰받으면 그 배당금 가지고 은행에서 받아가잖아요. 먼저 받아가고 나면 그 남는 돈밖에 자기한테 안 들어오는데 그 남는 돈이 전세금만큼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진 않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관행이 대리인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파는 거 매매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대리를 하는 경우는 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리인이에요. 예를 들면 원룸주택 뭐 방이 열 몇 개 있으면 건물주가 그냥 개업공개사한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떼줘가지고 거의 개업공개사가 거의 다 일방 대리인으로서 그냥 세입자하고 개업공개사하고만 한다고. 현실적으로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뭐 주인은 서울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오산 같은데 한건 할 때마다 오는 거 귀찮아한다고. 월세 한 40만원 받는 거. 그러니까 그냥 또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보증금 내봐야 500 내고 아니면 무보증 월세거든요. 돈 크게 많이 안 내니까 뭐 주인이 안 오고 그냥 대리인이라도 그건 관행이 그러니까 별로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약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그 매도인의 대리인이 A계업 공개사고 매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임대인의 대리인은 계업 공개사 이렇게 계약서 많이 써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개업하고 있는 동네는 거의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무보증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 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주인이든 아니든 의심할 필요도 없죠. 뭐 보증금 맞게 놓는 게 없으니까. 저도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저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증금 10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보증 월세로만 월급 한 1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 월세 40만 원 들어가요. 그래도 차는 또 그랜저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차는 있더라고요. 차 가지고 와가지고 뭐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월세 산다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재산은 많은데 재산 좀 빼돌리려고 여기까지 가면 안 들어오겠죠 하고 뭐 이러더라고. 친구 돈 떼먹었는데 그런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재산은 많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존심? 저는 없는 게 자존심 안 상하던데 별로 그 자격지심이죠. 뭐 없는 게 뭐 자존심 상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으면 살기 더 편해요. 아예 없으면 어중간한 사람이 피곤해요. 아주 돈 많든지 아예 없든지 완전 지금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한 50만원 나와요. 그 국가에서 한 50만원 나오고 의료비 다 공짜고 뭐 의료보험 들 필요도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안 내요. 아예 걱정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걸 두려워하지는 마시라고. 아니 돈 없다고 자살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그 339페이지부터 있는데,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딱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한 우리 공용에서 우리 책에는 지금 다른 책하고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취소죠. 자격취소되면 등록도 취소됩니다. 그러나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취소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고요. 우리 책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네요. 자격정지사유가 7가지가 있고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등록취소 등록취소가 있는데 등록취소사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지정취소가 있는데 처분권자 누가 처분을 하느냐 처분권자 그 다음에 처분대상자 필기 안 해도 나중에 요약직 같은 거 다 나갑니다. 처분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문 청문 여부 청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자유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즉 취소할 수 있느냐 하여야 하느냐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이 표에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 교부한 시도이사가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모두 다 둘 다 똑같습니다.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둘 다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처분 대사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업무정지도 등록관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를 보면은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의 대상은 누구의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고요.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통하는데요. 재판을 하는 데 반해서 행정청에서는 재판 절차가 어떻게 보면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청문 주재자가 있어요. 법원에 재판장이 있는 것처럼 청문 주재자가 있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자기 취소하기 전에 취소만 청문합니다. 취소만 청문한다. 취소. 취소하기 전에 청문 들어봐야 된다고요. 자격증 빌려준 거 맞니? 하고 물어보고 아니다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은 안 하고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진술기회는 부여해야 된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 때에도 공청회 해야 되고요. 공법에서 공청회 많이 하죠. 공청회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려면 그 피해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물 뭐 수몰되면은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뭐 핵폐기장 이런 거 만들면 다 공청회 하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는 우리 공인가사법에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되는 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되죠. 그 공청회를 안 하고 청문을 한다고요. 청문 안 하는 건 의견 전술 기회를 주고요. 자격 취소는 기속행입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하여야 합니다. 자격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8가지가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것.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기속행위가 아니고 자유재량행위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부 순서대로 보면 339페이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있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1번 8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취소하여야 하는 거 8가지 말은 안 되지만 자꾸 암기하다 보면 시험 볼 때까지는 됩니다. 사부결의 소양 업체 같이 시작. 8가지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1번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예, 죽고 없는 사람한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무서워가지고 잠 한심도 못 잤어요. 점쟁이 친구 중에 점쟁이가 한 명 있어요. 점쟁이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다 했더만 그 지금 식당 밑에 안 가고 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괜히 점쟁이하고는 전화 통화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밤 12시 돼서 그러니까 막 불 켜놓고 잤어 무서워가지고. 그 같이 있던 사람도 무섭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 정떼려고 그렇다더라고요. 같이 맨날 같이 있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예 여러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전화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부러 뭐 또 이제 좀 이따가 그런 게 전보고 구다라고 또 좀 있으면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더라고. 바로 그러는 게 아니고 말하다가 사망, 해산. 그 사망 죽고 없는 사람한테는 청문을 할 수가 없다. 청문을 할 수가 없다. 들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항상 예외 없이 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된다. 예외 없이 하면 X죠. 사망 해산은 청문을 안 한다고요. 원칙은 청문을 하는데 청문을 하는데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40페이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4번 이중 등록 5번 이중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양도되어 한 경우입니다. 7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7번에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암기입니다. 한 번 더 사부결의 소양업체 시작.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할 수 있는 사유 11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중이라는 거 몇 번 정리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은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책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중이라는 말이 이 341페이지 2번에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중이 7번에 보니까 이중계약서라고 있죠. 7번 동그라미 7번 341페이지 그 이중이라는 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책하고 순서 다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지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취소. 겸이 뭐냐면 겸업제한 위반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있나요? 겸업제한, 즉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천막,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전에서 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제 강의를 들었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학원에 해봐가지고 알았는가 전화 왔는데, 이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분양회사에서 자기 그냥 누구누구 개업공개사 해가지고 아예 자갈까지 다 깔아가지고 파라솔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이거 등록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응응 울고 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등록 취소는 잘 안되고 누가 이제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옆에 경쟁업소에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혼자만 딱 들어가 있으면 혼자 독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문제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등록 취소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걸리면 거의 업무 정지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요즘은 지금 많아요. 위례신도시 서울에 가면 위례신도시 그 하나 미사지구 이런 데 보면 지금 뜻다방 다 있어요. 있더라고. 근데도 뭐 처벌 안 받고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쳐놓은 거? 천막 같은 거? 임시중개시설물 분양회사에서 일부러 지금 초청하잖아요. 오라고 전부 다 자갈 다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경우입니다. 보정 미설정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게 동그라미 8번에 있죠. 보정 설정을 해놓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6번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 있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쌍방대리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금지행위 몇 번에 있어요? 금지행위는 9번. 예,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채근, 채근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10번, 11번 두 개가 있어요. 10번을 먼저 보면 채근 1년 이내에, 여기는 2회, 2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채근 3 플러스 1입니다. 3 플러스 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가로 안에 10번 가로 안에 다만, 아 가로가 아니고 다만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모순이잖아요. 지금 2 플러스 1 세 번만 해도 절대적 취소인데 이건 3 플러스 1 네 번 해야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또다시 업무정지 3 3 플러스 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임의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절대적 취소라고, 절대적 취소라고요. 이거 하나 없어도 지금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잖아요. 그래서 다만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들어가야 돼요.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건 3 플러스 1인데 임의적 취소죠. 과태료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과태료가,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 이건 절대적 취소라고요. 3 플러스 1이라도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번째 최근 11번인가요? 11번 최근 뭐냐면 최근 2년 이내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왕따 시키는 거 침묵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중개업을 해보니까 전부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공동중개, 공동으로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한 70명인가 60명인가 우리 그 옆에 있는 중개업소들끼리 그 공동중개도 하고 정보를 뭐 매물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뭐 무보증 월세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꼴로 와 있는 게 있다고 정보로 와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게 딱 회원들끼리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요. 불공정 행위라고 이게.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이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2년 이내에 두 번 받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중개업소 침묵해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과징금만 부과했어요. 과징금 부과하면 그 돈은 또 누가 내겠어요. 만약에 침묵 회장이 적발되면 회장한테 과징금 부과되더라고요. 그럼 침묵 회비에서 그 내겠죠. 그 돈 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 적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부 고발이 돼야 돼요. 외부 사람은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부 고발이 돼야 되는데 내부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내부 고발 하려고 해봤는데 하면 이제 중개업 폐업해야 돼. 영원히 그 자리에서는 중개업 할 수가 없어요. 왕따 시켜가지고 아예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퇴근 시간 이런 거는 규제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옛날에 하던 중개업소에서 보면 퇴근 시간까지 있어요. 뭐 8시 넘으면 퇴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놨어요. 일요일날 근무하면 안 된다 침묵 회칙 이런 것도 있다고요. 지금 있는 사무소에는 일요일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더 많이 해. 왜냐하면 전부 공장에 다니는 사람 무보증 월세는 전부 다 직장 다니다가 늦게 온단 말이에요. 9시 10시에 와요 손님들. 낮에 없다가 아침에는 없다가 아침에 내 놀다가 그냥 밤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건 좋더라고요. 지금 그게 좋긴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일요일 한 번도 못 쉬고 일만 해야 되죠. 그럼 지체가 쓰러진다고 계속 그렇게 돈만 벌다가 한 건 하면 몇십만 원 되니까 이게 하지 말라 해도 근무한다고요. 그 일요일 거의 다 근무해요. 우리 동네 지금 중개업소가. 자, 2 플러스 1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휴는 6월 초가 무단휴업입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은 몇 번에 있나요? 3, 5번에 있죠? 6월 초가 무단휴업 그 다음에 휴 등 등은 1번에 있네요. 등록기준입니다. 다 했어요.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같이 시작. 자꾸 입을 움직여 보셔야 돼요. 안 움직이면 나중에 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342페이지 업무정지 맨 밑에 2번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3년입니다 지난주 내드린 14번 문제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척기간 지난주 문제 14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격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일을 할 수 없다. X 있었죠? 문제 그대 그날 풀어보시고 버려요. 소중하게 보관하지 말고 내년 되면 더 좋은 문제 나오니까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지난주 14번 문제 있었죠. 그래서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민법에서는 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떤 책에는 또 소멸시효라고 적어놓기도 했어요. 엄밀하게 보면 제척기간이 맞습니다.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법에서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채권 소멸시효 10년인데 중간에 소송해가지고 뭐 확정 판결 받으면 다시 그때부터 새 출발하죠. 중단됐다가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안 돼요. 무조건 불변의 기간입니다. 즉 업무정지는 3년만 지나면 무조건 못한다고요. 그래서 세법에서 세금 제척기간이 5년이죠. 5년 국세 제척기간 5년이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4년에 한 번씩 하는가 그럴까요. 4년마다 왜냐하면 5년 넘은 건 못 받으니까 세무조사 해봐야 나와봐야 탈세한 거 있어도 못 받는다고. 5년만 지나버리면 무조건 국세 제척기간 5년이에요. 우리는 업무정지 제척기간만 3년이라고요. 자격정지는 제척기간 없어요.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책에 14번까지 있고요. 그렇죠. 344페이지에 보니까 또 몇 번까지 있어요. 그 박스에는 또 15번까지 있죠. 15번까지 있는데 박스 344, 45 그 6번 삭제 2014년 7월 29일 중요해요. 뭐가 삭제됐을까요? 344 밑에서 세 번째 줄에 6번에 삭제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삭제됐다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작년 시험까지는 업무정지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6번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 시험에 반영되니까 중요하다고요. 즉 작년까지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34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6번 삭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굳이 삭제된 게 뭐가 삭제되는지 알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중요하다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작년까지는 업무 정지였다고요. 올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6번이 하나 삭제되고 13의 2가 하나 추가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15번까지 15개 있는 게 맞죠? 자, 구체적 기준 15가지가 있는데 6개월짜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1번에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4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12번, 13번, 13의 2에 동그라미 2번 몇 개예요? 5개죠? 5개입니까? 6개월. 그 다음에 13의 2에 동그라미 1, 2, 3, 4, 5, 6 요거까지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포기해야 돼. 너무 이거까지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최고 높은 게 6개월이라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1개월 체크하시고요. 15번에 1개월. 그럼 1개월이 하나, 6개월이 5개. 5개죠? 그럼 나머지 9개는 3개월이죠. 3개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13의 2에 동그라미 1, 2, 3, 4, 5, 6번은 그냥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그까지 하락하면 복잡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하나만, 13의 2는 그냥 가장 무거운 게 6개월이다. 최고 높은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그 13의 2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또 1개월 있기는 하죠.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해요. 그래서 그거는 빼버리고 일단 13의 2는 그냥 하나만 가장 무거운 게 6개월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그리 따지면 1개월이 하나, 6개월이 5개, 나머지는 다 3개월이죠. 거기에 344페이지 양가로 4번 업무정지 기준. 등록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다.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업무정지, 자격정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령도 네모해 놓으시고요. 우리 시험에 200개 지문이 나오는데요. 이러이러한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한 3개 지문 정도가 나와요. 그럼 대체로 그게 이때까지는 그게 답하고는 상관없는 지문이었어요. 그냥 5개 중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해놨을 뿐인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X, 국토교통부령 O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패턴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으면 6개월이라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주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월에서 3월 사이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라면 3개월에서 2분의 1을 더해주면 1.5개월을 더해주거나 1.5개월을 빼주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요.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기준 한도인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왜 이런 규정을 뒀냐 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도입됐는데 장량감형, 판사가 장량감형,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판사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량감형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가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6월 이하였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돈 주고 돈 받고 그냥 봐줄 수도 있고 돈 안 준 사람은 6개월 다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딱 구체적 기준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15가지 6번이 하나 빠지고 13의 2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15가지가 맞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6개월짜리가 5개,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9개, 그 다음에 기타 1개월짜리가 1개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같이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시작. 결이 뭐냐면 1번입니다.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번에 있죠.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 공개사.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6월이 6개월이고요.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이 뭐냐면 공정거래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2년 이내에 두 번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죠. 공.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최근 1년, 이게 공이 뭐냐면 공이 13의 2의 동그라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 공 1임, 1이 뭐냐면 1, 최근 1년 이내에 13번입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 임이 뭐예요? 임의적 취소. 몇 번에 있을까요? 12번입니다. 12번. 12번 가로하고 임의적 취소라고 돼 있죠. 법제 38조 2항 각호가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 01임. 6개월짜리 5개. 무공고부터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게 구체적 기준이 무공고. 그 다음에 확, 확인은 이제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7번,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8번,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9번,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10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5번에 있죠, 5번. 정, 아, 정이 아니고 그, 인,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입니다.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전속 중개 계약서 3번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 업무 지역 범위 14번에 있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중개인, 명,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11번에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구체적 기준은 200만원입니다. 기, 기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우리 법에는 15번에 그박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박해를 한자로 하면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그박해, 그자 이걸 갖다가 제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기로 했어. 기타. 그 여기도 그거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제가 발음 구분을 못하거든. 이거 하고 15번 하고. 그래서 기타라고 했어. 기타, 기,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크게. 결정 공일임 시작. 자, 그 다음에 346페이지. 346페이지 그 맨 위에 최근 1년 이내에 2 플러스 1,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 비교해놨잖아요. 2 플러스 1은 절대적 취소,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 또 이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죠? 좀 전에 세 가지 이거 비슷비슷하니까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346페이지 맨 위에. 자, 그 다음에
3번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양가로 2번 재등록한 개업 공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처분 사유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억,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니언,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했던 제척 기간하고는 다르잖아요. 제척 기간은 무조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못하고요. 여기는 업무 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다고요. 1년간 폐업을 했다. 그럼 1년간 폐업을 했다면 업무 정지는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간 폐업을 했다고 이미 제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다시 업무 정지 안 한다고 옛날 거 가지고는. 동그라미 2번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 처분.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법제 40조에는 과태료도 행정 처분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과거 기출 문제에는 다음 중 행정 처분이 아닌 것 해가지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 아닌 것으로 출제됐습니다. 행정 처분이 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 행위를 행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태료는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청에서 부과는 합니다. 부과는 하는데 이 신청을 하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원처분청인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원래는 재판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인지 아닌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저도 그 요즘은 이제 스티커 다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보면 경찰서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 끊기면 내야 되고요. 구청에서 끊긴 건 안 내도 그냥 나중에 돈만 내면 되죠. 차 폐차할 때. 요즘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 저도 차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주차 위반 끊긴 걸 모르고 안 냈어요. 안 내니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라고. 새벽 4시까지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뭐 잘못했는데 물어보니까 뭐 스티커 안 낸 게 있다더라고. 그 때문에 조사할 게 있다고 나오라더라고. 경찰서에서 나오라는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그 닭장차에 태우더라고. 그 철조망 있는 차 버스에 태워가지고 새벽에 뭐 한 저 말고도 또 몇 명 있더라고요. 태우고 그냥 법원으로 가더라고. 법원에 가니까 또 지하실로 가가지고 또 거기 철조망인데 탁 가둬버리더라고. 그리고 문 탁 잠가버려 잠을 이거 큰 하루 종일 이제 못 나가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우유하고 빵 파는 아줌마 와가지고 빨리 이거 사 먹으라 배고파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굶어 죽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 먹어서 돈 내고 사 먹고 나니까 또 바로 탁 문 열어주더라고요. 다 사 먹고 나니까 그 결탁이 다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사 먹고 나니까 딱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판사는 한 9시 오는데 그때까지 새벽부터 기다리고 계속 줄 서가지고 한 30명씩 한 판사 밑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과태료 재판하더라고요. 3만 원인데 안 내니까 그 기간 넘으니까 이제 과태료 재판하니까 4만 5천 원 내라 하더라고. 2분의 1 가중해가지고 4만 5천 원 선고하고 불만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소송비하고 또 한 달 더 또 와야 되죠 법원에. 그래서 아이고 그냥 됐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하면 그냥 불출석 궐석 재판 받는다고 하면 돈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냥 1.5배 굳이 새벽부터 법원에 저는 실습하는 셈 치고 가봤어요. 안 그러면 법원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별거 다 봤네. 그 차도 버스도 타보고 경찰청 버스도. 그 결론은 과태료가 행정 처분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법 제40조에서는 행정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법조문이 생기기 전에 기출문제에서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행정 처분인지 여부. 여기도 지금 과태료는 안 적어놨잖아요. 행정 처분에 요 다섯 개만 적어놨잖아요.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기출문제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행정 처분이라고 부르고 있다. 34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이런 과태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는 상습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이나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양가로 4번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내용입니다. 개업공인회사의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회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대표자에게만 승계됩니다.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물론 작년 7월 29일 날 신설됐는데 올 시험부터 처음 반영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반영되는 것은 중요해요. 부동산 학계로는 과거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나오고요. 우리 공인회사법은 개정된 부분은 반드시 또 시험에 나옵니다. 과거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과목별 특성이 다르다고요. 1차는 개정되는 게 없잖아요. 민법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민법 1958년도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개정된 게 친족 상속법 이런 것만 개정됐다고요. 상속 관련 규정. 옛날에는 아들한테 상속되다가 장남한테 지금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다 이런 것만. 그리고 미성년자 이런 거 총칙 부분 시험 범위 안 들어가잖아요. 103조 앞에 있는 거기만 개정됐다고요. 103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민법은. 그래서 민법은 어렵죠.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1958년도 일본식 한자로 돼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건국대학교 학장했어요. 학장.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초기 개척자의 개척자. 그 건국대학교에서 뭐 옛날에 방문각에서도 동영상 강의 전국 1위였어요 1위.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저 빼고. 저는 뭐 강의는 못하는데 그냥 저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 다음에 인터넷 제 이름 치니까 뭐 사진도 나오고 강의하는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아. 이게 이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네. 근데 자꾸 나오면 어디서 봤다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디 나쁜 짓 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얼굴이 혹시 알려질까봐.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청문서도 보내고 청문하겠다 계속 날라오니까 내가 취소될 걸 알겠죠. 예감을 하죠. 그냥 어차피 취소될 거 그냥 폐업을 해버렸다고요. 폐업을 했다가 1년간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하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 되기 전까지는 그냥 새 출발했어요. 옛날에는 재등록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에서 폐업을 해버렸다가 저기 유성구에 가서 재등록해버리면 유성구청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 출발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든다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인데 지금은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회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옛날 거 가지고 다시 등록 취소됩니다. 재등록을 해도. 그러면 이때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 빼줍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그 여기 2년. 폐업 1년. 합하면 3년. 결국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어도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리는 사람 소용없다고요. 어차피 3년 지나야 돼요. 따라서 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옛날에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고요. 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해서 뭘 안 한다?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다만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소위 재척기간하고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하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받고 3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업해버렸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아까 법제 40조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지금 재등록한 날이 이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폐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옛날 같으면 그냥 업무정지만 당하면 끝인데 지금은 이 폐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까지 다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즉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는 법인입니다. 법인 회사 뭐 대전 중개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이렇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법인 해산하거나 또는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법인 해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대표자 그냥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회사 없애버리고 사장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겠죠.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업무정지 9월 1일 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옛날에 법인일 때 당한 게 대표자에게 생겨된다고요. 사장한테는 이게 올해 신설됐어요. 중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만 승계된다. 일반 임원은 승계 안 돼. 그럼 법인이 업무정지 당하고 뭐하고 해도 그냥 그게 있던 상무이사 전무이사 임원들은 그만두뿌리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하면 된다고. 근데 대표이사는 안 된다고. 사장은 대표자는 안 된다고요. 347페이지 개업공개사에 대한 사후조치인데 반납 7일 이내 대표자였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7일 거기에 650페이지하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간판 철거도 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간판 철거도 해야 됩니다. 자 반납하는 거 반납하는 게 약 7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출 반납 첨부해야 되는 게 한 70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 70가지는 다음에 프린트해드리고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반납하는 거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이제 올해 시험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다음 중 반납하는 해야 되는 거 반납 또는 자격증 등록증 등을 반납 첨부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또는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답은 둘 다 세 개씩입니다. 반납도 세 개, 청문도 세 개인데 뭔지 말해보시라고요. 먼저 반납하는 거 세 개 말해보세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하나만 더 말해봐. 하나. 업무정지? 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요 세 개가 반납합니다. 7일 이내 반납합니다. 다 7일 이내입니다. 청문 3개, 청문. 청문은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요것만 청문합니다, 청문. 청문하고 좀 다르게 표시하면 요 3개는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하는 거 3개, 반납하는 거 3개. 즉,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안 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줄여서 그냥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입니다. 전부 다 반납 반납 사망 해산 우리 책에 그 지금 있잖아요. 사망 해산. 누가 반 사망하면 누가 반납한다고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했을 때 규정 없음, 반납 규정 없음. 해산했을 때는 누가 반납한다? 해산, 법인 해산했는데 법인 해산되면은 대표자 이 어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세대 같이 하는 자. 해산은 해산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 어떤 분이 다른 학원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세대를 같이 합니까? 이렇게 묻던데, 원래 세대를 같이 한다면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저는 한 달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 불쌍해서 지금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죽었는데 제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니까 이 세대를 같이 한다 하면 꼭 주민등록표상 세대제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세대를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하는 거냐 나오진 않을 건데 사실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같이 사는 사람. 뭐요? 뭐라는데 언니 뭐라고 했어요? 빨리 빨리 이야기해요. 시간 없어. 뭐 아 진짜 제가 길거리 저한테 물어봐야지 그거 물으면 어떻게 알아요 진짜 했는지 아닌지. 아니 제가 이거 세대를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실제 길거리에 만나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347페이지 그 공인중개사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앞에 98페이지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가지 했었어요. 등록사항, 유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고용인 고용 신고사항,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98페이지에서 이미 다 했죠. 간판 철거 아까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다시 등록할 수도 없고 다른 데가 취직도 못합니다. 348페이지 양가로 입은 업무정지 효과.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인데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다시 등록도 못하죠. 폐업했다 하더라도. 350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